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오송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2도라는데요. 그러면 체감온도 한 3도 떨어지면 영하 한 1, 2도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홍산마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요, 제가 마늘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마늘을 보시고, 추비, 그 다음에 방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사진이 몇장 첨부가 되는데요. 그 사진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사진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홍산마늘 주화로 심은, 지난해 심어서 올 여름에, 봄에, 6월에 수확한 그 홍산마늘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거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을 자른 건데요. 자, 이 위에 보면요, 이게 지금 4쪽짜리, 4쪽이죠. 이것도 4쪽, 이것도 4쪽. 이렇게 보십시오. 뚜껑에 올렸죠. 그러니까 뒤집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자, 여기 또 홍산마늘 있습니다. 요거는 6쪽이죠, 그쵸? 요것도 6쪽. 이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화를 내가 선별을 해서 심으라고 했죠. 이거는 볍씨만한 홍산마늘 주화죠. 주화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6쪽도 있습니다. 6쪽은 훨씬 큽니다. 제가 올해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이즈입니다. 근데 6쪽은 이보다 훨씬 커요. 근데 요건 보면 6쪽이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 사이즈가 얼마짜리였냐면, 우리가 홍산마늘 주화를 수확하면 그 깨톨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참깨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얘 나름대로 선전을 한 것입니다. 6쪽으로 지금 변형이 됐고요. 얘가 6쪽으로 되면 엄청나게 더 컸겠죠. 근데 내가 안 찾아왔는데요. 이게 6쪽으로 됐다 가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6쪽이 6쪽으로 됐다 하면은 6자 5자 후반대 6자 7자를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행대로 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마늘 심어놓고 이제 추비는 무슨 추비냐, 너무 크면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벗어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요, 마늘 상태 좋죠? 좋습니다. 너무 컸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뻘마늘 걱정된다고 하면은 올해 수확한 영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마늘의 추비, 마늘이 갖고 있는 잎을 갖고 잎으로 양분 상태를 알수 있는 거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지난번에 찍을 때 4매, 5매, 6매 이렇게 됐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6매, 6매, 7매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마늘이 처음에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마늘이 처음에 나올 때, 마늘, 이 미닐 줄기가, 미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이죠. 양분이 없다 하면은 좀 작은 것들은, 어쨌든 이렇게는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이상 지나게 되면은 이 거름기가 없으면 펴집니다, 이렇게. 근데, 자, 보십시오. 제건 지금 양분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각이 더 좁아졌죠. 그러면 나중에, 거름이 더 세, 이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쪼그라들 수 없으면 이렇게 팽 돌아요, 잎이. 이 꽈배기처럼 또 도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최적의 양분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보신 그 마늘 4쪽짜리 보셨죠? 그러니까 외톨이 인편을 심어서 4쪽짜리 마늘은 절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화를 심었을 때 도야 마늘을 심었어도 4쪽은 안 나옵니다. 도야 마늘을 심었어도 크기가 아주 작더라도 무조건 6쪽이 나오는데, 아까 4쪽짜리 보셨죠? 그 4쪽짜리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4쪽, 5쪽, 6쪽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주화. 주화를 심었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그 사이즈 보셨죠? 그것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늘을 어떻게, 내일모레 이제 비닐 부직포 덮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한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저는 모종을 길러내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뿌리입니다. 뿌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
뿌리가 좋으려면 잎도 좋아야 되겠죠. 잎도 넓고 두껍게 크고, 그리고 뿌리가 좋아야 된다. 뿌리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모든 작물을 지탱하는 건 뿌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기 전에 뿌리 양을 최대한 발근시키고요, 최대한 크게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추비를 좀 해주시는데, 복합비료는 5종 복합비료 또는 그 뿌리에 그 좋다가 하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뭐 해조 추출물 뭐 이런 거 기사 팔더라고요. 그런 걸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하질 않고요. 전적으로 저기로만 합니다. 음식물 액비를 갖고, 그리고 이제 미량요소 있지 않습니까? 미량요소가 들어간 그 판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5종이 들어간 게 있고요, 8종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미량요소가 그 위주로 이제 그 시비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뿌리를 확보를 최대한 좋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마늘의 상태입니다. 자, 손가락 굵보다는 그 두께 나오죠. 2분 둘, 4, 6, 7개죠. 7개 나옵니다. 자, 7개죠. 둘, 4, 6, 7. 그럼 이 잎이 너무 커서 잎이 상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잎이 두 장 석장이 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하도 상관없냐고요? 이겁니다. 바로 정확하게 이 줄기 있지 않습니까? 이 대공이 굵으면요, 그리고 뿌리가 엄청나게 좋다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봄동, 그러니까 가을에 심은 봄동, 대파, 쪽파 이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겨울이 들어가서 봄에 깨어날 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파가 위에 하나도 없죠. 다 사그러들었죠. 대부분 잘 기른 경우는 요만큼 커 있습니다. 요만큼. 근데 대부분 안 보이죠. 그랬을 경우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올라오는 속도가 틀립니다. 뭐냐면 줄기가 굵고 뿌리가 좋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작게 기르는 법을 모릅니다. 저는 오로지 크게 밖에 안 나와요. 큰 사이즈 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저는 병입니다. 단점이라면 단점. 작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영상들 다 찾아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게 나오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점은 오로지 뭘 심더라도 크게 나온다는 거, 그거 하나. 그게 단점이죠. 뭐 모양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나기 전에, 그러면 뿌리에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소가 아닌, 질소엔 초장에 필요하지만 나중에 인산, 특히 인산이죠. 인산, 그 다음에 아미노산, 마그네슘,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모든 양분이 작용을 하려고 하면요, 좋게 작용을, 이 작물에게 작용하려면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 있을 때만이 전체로 골고루 들어가 있을 때만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양을 갖춥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비료를 많이 줬을 때 장애가 오고, 어떤 경우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마늘의 잎이, 마늘을 아니면 우리가 상추를 심고 해도 그 종구의 힘으로, 씨앗의 힘으로 어느 정도 지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양분이 떨어지고 나면은 내 밭에 거름을 넣은 양이 이제 가늠이 됩니다. 왜냐면 그 종구의 힘을, 마늘이 갖고 있는 그 종구의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토양 속에 있는 그 유기물로 갖고 이제 무기물, 유기물, 이제 마늘, 양분이 이것을 키워주는데 바로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마늘 잎을 가지고 잎이 펴져 있다, 이렇게 펴져 있다라면 땅의 지력이 약한 거니까 추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늘 심고 1차, 2차, 3차 뭐 봄에 깨어나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잎이 이렇게 뻥뻥하게 펴져 있다가면 추비를 하고, 이거 쪼그라들고, 보셨죠? 잎이 돌았다가면 좋은 상태. 그러면 100평에 뭐 10kg 줄 필요도 없습니다. 100평에 1.5kg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건 나중에 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 봄을 위해서입니다. 내년 봄에 부직포를 걷는 시기. 그래서 부직포 안에서 있는 동안 토양 내에 살균을,
살균제 있지 않습니까? 살균제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제가 농사를 지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병이 거의 없었다는 거. 병이 없는 건 뭐냐면요, 예방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마늘을 심어 놓고요, 마늘을 심어 놓고 지금 대여섯 번 지금 그 살균제 처리를 했습니다. 살충제도 물론 여기는 이렇게 풀밭이라 메뚜기가 너무 많아서 살충제 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살균제 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만 그 하느냐, 이 씨앗이 발아되고 싹이 나왔을 때만, 아닙니다. 예전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지금 여기 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화를 파종하고 마늘을 파종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살균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뭐 관수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물줄이 있지 않습니까? 물줄에다가 세게 타버립니다. 정량의 한 1.5배, 2배를 타가지고요, 조로를 쩐져버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10일 넘어서 15일 이렇게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양의 상태가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몇 번만 해줘도요, 몇 번만 해줘도 부지포 속에서 올 수 있는 병균, 병원균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살균제 처리를 좀 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토양살충제입니다. 토양살충제도 자꾸 밭에 넣었으니까 안 넣었다, 넣을 필요 없잖냐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서서히 넣고 깊게 들어가고 적게 넣었을 때는 이 넓게 퍼지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요, 물론 밭을 만들 때 넣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자랐을 때니까 솔솔솔 뿌려놓는 거 위에다가, 그러면은 해충을 박멸하는데,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요렇게, 요것은 분명히 내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마늘을 심어서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요것도 내 쪽이죠? 내 쪽. 그죠? 내 쪽. 주화를 심었을 때, 이거에 대한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길렀을 때입니다. 잘 길르는 거 뭐 있냐? 없습니다. 뿌리 좀 양분 안 떨어지게 하고, 추운 날 좀 잘 관리해주고, 그리고 작물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무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살균제 처리하고요, 토양 살충제하고, 그 다음에 추비 있지 않습니까? 살살살 심심할 때 한 번 더 밭에 와서, 아, 잘 크고 있네, 좀 여기는 약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약한 부분에 조금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관리해주면요,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마늘을 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드셨다고 하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 이런 거는요, 지금 이렇게 이거 보여드릴게요. 둘, 넷, 여섯, 일곱, 실매죠. 자, 보십시오. 제 손가락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저기 이쪽 앞쪽은 더 좋고요. 보십시오, 여기 엄청나게 굵죠. 잎의 사이즈도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잎을 보시면 두께도 짱짱합니다. 그래서 작물은 이렇게 길러놔야지 나중에 병이 올 확률도 덜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 능력도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직포를 덮기 직전 살균제 처리하면서요, 토양 살충제 먼저 뿌려놓고 살균제 처리하면서 살균제 속에 그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뭐 해조 추출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량요소 있지 않습니까? 미량요소를 좀 해서 이렇게 시비해주면은 마늘을 심는데, 관리하는데 수확하기 이전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하여튼 제 말을 듣고요, 그 뻘마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뻘마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뻘마늘 어떻게, 그러면 올해 제가 수확한 영상을 보시면은 팔자 굿자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